안녕하세요. 아이 컨택입니다. 오늘은 렌즈 삽입술 베스트 질문을 모아서 준비해봤는데요. 첫 번째로는 렌즈 삽입술을 하면 시력은 영원한가요?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시력은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. 언제까지 유지되냐면 노안, 백내장이 올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. 우리 흰머리 나듯이 노안이나 백내장은 다 오거든요. 그러니까 젊었을 때 렌즈 삽입술을 받고 나이 들어서 백내장 올 때까지 사람에 따라서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시력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. 렌즈 삽입술의 렌즈는 영구적인 건가요? 그리고 또 이게 안전한 수술인 건가요? 영구적인데 반드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빼잖아요. 백내장 수술을 할 때. 그러니까 반영구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제가 사용하는 렌즈는 재질이 콜라모라고 하는 재질입니다. 2000년도 초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행이 돼서 이 수술은 굉장히 오래되면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판명이 난 수술이거든요. 그렇지 않아도 제가 2021년도 작년에 렌즈 삽입술을 받고 10년 동안 경과 관찰을 본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. 수술을 엄청 많이 하는데 제가 10년 동안 잘 오신 분들 추려보니까 68명이더라고요. 68명. 그래서 68명을 대상으로 그 렌즈 삽입술 한 결과를 쭉 조사를 했습니다. 우선은 시력은 보통 렌즈 삽입술 받는 분들이 눈이 굉장히 나쁜 분들이니까 네. 수술 전 시력은 0.02, 10년이 지나고 나서 0.93, 그래도 꽤 괜찮게 잘 유지가 됐고요. 그리고 안압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수술 전 평균 안압이 13.5였어요. 근데 수술하고 나서 13에서 15 사이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정적이었고 안압이 뭐 30, 40 높아가지고 렌즈 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. 그리고 내피세포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수술 때 생기는 데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같이 고려했을 때는 심한 내피세포 손상은 거의 없었다.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눈에 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는 거나 녹내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렌즈를 빼고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케이스는 단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렌즈 삽입술 하기 전에 뭐 너무 걱정하시거나 또는 뭐 수술을 포기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이 컨택입니다. 근데 원장님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았어요. 이 렌즈 삽입을 하면 좀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나요? 혹시 렌즈가 돌아가면 어떡하죠?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. 눈 속에다 렌즈를 넣기 때문에 렌즈가 눈 속에 들어있고 겉에가 각막이니까 이물감을 안 느껴지는데 다만 그 렌즈를 넣을 때 조금 절개를 하거든요. 그 이물감은 절개 때문에 생기는 이물감이고 렌즈 때문에 생기는 이물감 아닙니다. 그리고 그 절개는 금방 나으니까 절개가 낫고 나서는 이물감은 없다. 사실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. 왜냐면 홍채와 생체 수정체 사이에다가 그걸 끼워 놓는 건데 이 좁은 공간에다가 딱 끼워 놓으니까 대부분 거의 안 돌아가는데 일부에서 회전이 될 수 있어요. 렌즈 삽입술 중에서 난시가 포함된 렌즈를 삽입할 때가 있습니다. 토링 렌즈라고 해가지고 눈 속에서 딱 축에 맞춰서 딱 이렇게 넣는데 이렇게 돌아간다거나 하면은 시력이 순간적으로 뚝 떨어지거나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토링 렌즈보다는 그 난시 교정술,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 난시 축에 맞춰서 절개를 해서 난시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그 렌즈 삽입술과 동시에 시행을 하고요. 이렇게 하면은 돌아가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가격도 싸요. 렌즈 가격이 토링 렌즈 훨씬 비쌉니다. 그리고 주문하면 늦게 와요. 물론 토링 렌즈가 훨씬 좋으면 뭐 시간과 노력과 돈 다 투자해서 해야 되겠지만 제 경험상은 한 3, 4디옵터 미만은 난시 교정술이랑 같이 근시용 렌즈를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. 아이 컨택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고도 난시 환자분들에게는 난시 교정술과 렌즈 삽입술을 함께 할 수 있는 온누리 스마일 안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이 컨택이었습니다. 네.